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11강 중국 위험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위험론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군사적인 확대,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위협적이다라는 겁니다. 80년도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실상 본그 중국 위험론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 강좌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업로드했습니다. 하나는 고려대학교의 서진영 교수님, 또 하나는 서울시립대학의 금희영 교수님의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두 아티클은 모두 중국 위험론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경제 위험론과 군사 위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단순히 경제 위험론과 군사 위험론 외에도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위험론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중국 위험론은 존재해 왔다. 이것이 다만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China Threat, 중국 위험론의 내용보다는 보다 좀 다양한 내용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키워드는 중국 위험론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위험론과 이데올로기적 위험론은 무엇이고, 그리고 최근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경제, 군사, 환경, 에너지, 문화, 기술 위험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가치,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이제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의 내용 중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샵 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수업을 통해서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샵 파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목차를 보게 되면 모두 네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국 위험론의 의미와 출연 배경, 그리고 종류와 실체, 최근에 어떠한 논쟁이 있는가, 그리고 중국 위험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 위험론의 의미와 출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위험론이라는 것은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위협적이냐?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룬 성과들로 인해 가지고선 세계적인 어떤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중국 물건 없이 살아보자 하는 그런 실험적인 운동을 한번 펼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China Free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원시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일상에서 필요한 공산품들, 티셔츠라든지, 네이라든지, 양말, 운동화, 신발 같은 것들이 대부분 중국제였다라는 거죠.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카메라, 아니면은, 휴대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Made in China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할 때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혹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험론은 중국이 강대국화로 인해 가지고선 이해 당사국 혹은 주변국들이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결과로서 나타난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시각보다는 기회라는 시각이 좀 많다. 아무래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국가의 사이즈라든지 경제적인 규모, 군사 규모에서 모두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패권을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중국 위협론의 목소리는 한국보다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중국 위협론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의 패권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이지만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뭐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선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지만 과거에도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중국 위협론이 결국은 이미 1등 자리를 갖고 있는 국가들 혹은 상위권의 국가들이 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위치를 박탈당하거나 변화가 됐을 때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협론에는 절대적인 위협론과 상대적인 위협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위협론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모두 중국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인 위협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중국의 규모가 더 크지만 생활의 질이라든지 기술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볼 때, 혹은 군사적, 혹은 기타 상황을 볼 때,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을 절대적인 어떤 위협이라는 측면보다는 상대적인 위협으로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혹은 의문을 가질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럼 정말 위협적이냐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그 상황이 좀 다를 텐데요. 우리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몇년 전에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그리고 지속적인 탄도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선 군사적인, 안보적인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은 굉장히 한국에서 격렬하게 진행이 되었죠. 근데 그 격렬한 과정 속에서 중국도 상당히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보복을 했죠.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롯데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업종은 비단 롯데와 아니면은 뭐 관광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적어도 2015년 혹은 16년, 17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인 위협이라는 것보다는 절대적인 위협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성장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위협론의 근거는 뭐냐? 근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것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위협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과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입었던 피해, 우리는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려 때는 원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조선조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의해서 그런 위협을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크게 받았다 했을 때 호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란은 이제 오랑캐라는 뜻이긴 하지만 일단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얘기를 들으려면은 앞서 얘기했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국 전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거의 한반도를 통일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분단 한반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 그러한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것은 세계 상위 3개국에 대한 그러니까 매 시기에
1, 2, 3등 국가에 대한 어떤 GDP의 평균치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1세기서부터 1000년도,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도까지는 인도가 상당히 큰 대국, 강국으로서 존재를 하다가 한 150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중국의 역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있은 이후에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은 감소가 되고 오히려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 is money, the top three economies throughout history.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India was the world's largest economy, followed by 가장 뭐 China. 1세기의 어떤 The far 기준을 가지고 flung Roman Empire 보면은 came in인도와 distant third.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A thousand 서양에서는 years later, it이탈리아가 looked컸다는 almost the 것이죠. same, but third place shifted to 그러다가 Byzantium, 기원 후 modern day 1000년 Turkey. 정도 되면은 중국과 500 인도의 years after 힘이 that, 거의 Italy 유사하게 됩니다. returned, rich from 그러다가 Renaissance 1500년 정도 trade. 되게 되면은 Over several 중국의 centuries, other영향력이 European인도를 powers rose to the third, 앞지르는 상황이 이제 initially 시작이 France, 됩니다. then Britain. China and 그러다가 Italy displaced. 1840년대 아편 After the 전쟁 Industrial이후에 Revolution, 중국의 the top 영향력은 three economies 감소가 accounted for되고요. less than half 인도도 of global 물론 영국의 output. 식민지였으니까 영향력이 In the 20th 감소되죠. century, 반면에 America유럽의 dominated. 영향력이 China강대해지게 temporarily 됩니다. fell 그건 away. 모두 산업혁명과 Russia made the 관계가 top 되고요. three, as did Japan. 21세기에 들어서는 Britain dropped down. 이제 산업혁명을 Now, the 아시아에서 Mongol world 일으켰던 resembles the 일본, distant 미국, past. 그리고 China and India are 러시아의 back. 영향력이 Along with a 있었고, single Western 다음에는 economy, 러시아가 and America's preeminence 1990년도에 is over. 냉전 해체와 더불어서 붕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개의 힘은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활발한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로서 대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세계 3대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보통 미국, 중국, 인도를 The Economist라는 잡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위험론의 종류와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위험론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중국이 커져서 중국이 성장을 해서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화면에 보다시피 경제와 군사 부분에 대한 위험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개 미국과 일본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의 입장이거나 중국의 주변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부터 중국이 가지는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한 위협을 늘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위협론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하는 시각이 아닌 중국의 주변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사적인 위협론을 우리가 끊임없이 겪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경험은 중국이 워낙 이 지역에서 큰 나라였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문화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선 삼국이 통일되긴 하지만 어차피 당나라가 가장 그 당시에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려 때는 원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도라든지 제주라든지 하는 피난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조선조 같은 경우에는 병자 호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위협은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위협론이 이미 일찍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위협론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위협론입니다. 이것은 아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위험론입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와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마치 종교가 포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가 우월하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것이 일찍이 나타났고 십자가의 원정으로서 그것이 대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0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대립의 근원은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은 동남아 지역에서의 어떤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베트남의 적화운동 그리고 공산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통 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제적인 이데올로적인 위협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데가 한반도다.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사회주의가 나오고 민주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 양대 이데올로기 간의 전쟁을 펼쳤던 데는 유럽이 아닙니다. 동남아도 아닙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16개의 유엔 대표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과 소련에 대항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위협론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중국과 아무리 가까워도 적어도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리고 체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를 돕기보다는 북한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위협론입니다. 저거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중국 위협론을 얘기할 때 서구적인 시각에 의해서 단순히 경제적인 위협론, 군사적인 위협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중국의 위협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협론은 1979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죠. 1979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개혁 개방 30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9.8%의 성장을 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을 향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2 국가가 됐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지금 대외적으로 발산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1대1로 뭐 AIIB라든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협론이라는 것은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도 물품 부족이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 위협론은 이미 우리가 사드를 통해서도 분명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보내지 않아가지고서 한국의 관광 수지를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롯데에 대한 보복 행위로 인해가지고서 롯데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한때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사드 이후에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는 사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경제 보복이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경제 위협론 중국이 성장했고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의 투사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럼 경제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이 또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릿수의 군사비 지출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숫자 10% 이상의 군사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2위 혹은 3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아직도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핵의 무장에서나 아니면은 군대의 규모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왜 군사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 누구를 적으로 상정하고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위협론 다음에 나온 중국 위협론은 대개 군사 위협론과 관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의 경제 위협론이 낳은 또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적어도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위험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유량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3년서부터 석유를 수입을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때 한국과 일본은 속칭 가격 경쟁을 했습니다. 좀 더 싸게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됐고 일본 역시도 한국을 견제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보다도 사이즈가 더 큰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어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석유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 오는데 그 비싼 만큼의 가격 차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안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야기한 가격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험론이 있는데 에너지 위험론은 또 다른 문제로서 환경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에 의존한 우리가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이라든지 신생 에너지를 많이 쓴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효율이라든지 재생 신생 에너지의 개발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계획 경제였고 양적인 성장을 위주로 했는데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2006년서부터 비로소 환경 문제에 대한 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환경 위험론도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중금속이라든지 서해 어떤 오염이라든지 어족자원의 감소라든지 그렇죠. 우리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어기 그러니까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지만 중국은 연해 지방에서 너무 많은 어떤 어족자원을 이미 싹쓸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족자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선단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환경 위험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어떤 환경 문제도 역시 중국발의 중국에 의한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스스로는 자국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한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어떤 오염이 상당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중국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술 문화 위험론입니다. 기술 위험론은 잘 알고 있겠죠. 중국이 기존의 어떤 전기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산업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는 지금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 일본, 미국을 따라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되는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라든지 하는데 안면 인식기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제조 2025 혹은 예전에 강의했던 신흥 산업 7대 산업의 육성 같은 것도 모두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함량이 높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절약형이고 뭐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도 기술의 어떤 선도가 결국은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혹은 등급을 타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 혁신이 곧 선진국 혹은 강대국으로 가는 어떤 전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문화 위험론이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우리가 좋아서 중국의 흥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시장,
중국이라는 어떤 성장세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좋아서 배웁니까? 영어를 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의 영어권과 같은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중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 학원, 영어 교재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교재와 다음으로 많은 학원이 바로 중국어 학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땐 불어 독일어가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교들이 적지 않았는데, 요즘 아마 독일어 불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교는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인구가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 한 1억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도 한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13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규모가 훨씬 더 많은 어떤 부 혹은 영향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13억이겠죠. 예. 불어를 하는 국가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가면 많이 볼수 있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요. 중동은 산유국 중심의 중동 지역에만 있고요. 그래서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만 있지만 아랍어에 관심을 두는 건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위협론이라는 거는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의 영향력, 그리고 뭐 기술, 여러 가지의 분야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가지고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매력을 느껴서 따라 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론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조작된 것도 있습니다. 뒤에 샤파워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중국이 특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나라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들 혹은 사회 환경들, 언론 매체들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도 문화적인 위험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학원을 차리면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서 알리죠. 근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자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공자학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 여러 나라에서 공자학원의 어떤 편협성 그리고 일방성에 불만을 가지고 공자학원을 철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위험론은 정치적인 요인하고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두 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군사 프라이드를 통해 가지고선 경제 대국에서 군사 대국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22위권의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에너지, 석유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라, 전기 소비가 많은 나라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따라잡거나 혹은 초과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동영상 자료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전 세계에 보여준 열병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 초강대국 선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를 바꾸고 중화민족 부흥을 향해서 내갈길 가겠다라는 그래서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타이틀에서도 경제 베이징 지투에서 서공구 특파원이 군사 다녀왔습니다. 지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력에 바탕을 해서 군사력을 확대하는데 그 군사력을 사용하는 주 대상이 누구냐? 누가 적이고 누가 가상의 적이냐라는 것을 시진핑 수석의 얘기하고 이 같은 있습니다. 메시지는 미국과 일본 등 물론 국제사회 중국이 우려를 보는 의식한 거는 것으로 중국보다 비춰집니다. 약한 나라를 적으로 상정하진 중국이 않겠죠. 평화를 대개는 중시하는 중국보다 만큼 강한 나라를 전력 선정하고 현대화, 정야를 중국이 지금 통해 강조하고 군사력을 있는 것이 강화하더라도 위대한 주변국들은 안심하라는 메시지인 과거 셈입니다. 같은 세계를 하지만 호령하는 군 중국의 장악력과 모습을 좀더 군사력을 다시 대내외 재현하고 한껏 싶다라는 게 과시하려는 시진핑 21세기에. 정부의 야심은 화려한 열병식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관심을 모은 뚱펑 미사일 시리즈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산 최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이면서 영문 명칭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북한 등 다른 국가의 경우 열병식에서 전략 무기의 명칭을 드러낸 일이 드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노골적으로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4세대 핵전략 ICBM인 뚱펑 31B와 41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주요 재원 등 핵심 정보 노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국방 배치를 통해 육해공군을 넘어 이제 우주 전력 강화까지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우주군인데 시진핑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경제 강국을 넘어 군사 강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아태 지역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소비량과 관계된 겁니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은 결국 어느 국가가 선진국이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비단 인구가 많아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고 산업과 경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의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강대국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60년대까지 보게 되면은 중국은 여기서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문화대혁명이 있었고 중국과 소련의 어떤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거의 밑에서 20개 국가니까 한 15위 정도, 6위 정도 되는데 한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타임랩스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단위로 세계 20위 국가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이게 한국을 보이지 않죠? 일본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79년서부터 개혁 개방을 했으니까 79년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76년도에 상황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고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세계 2위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미국을 뒤로하고 세계 제2위의 자동차 생산량입니다. 천안문 사태로 다시 중국의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예전에 얘기했었죠. 89년도 6.4 천안문 사태로 공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 기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장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이 떨어졌다가 현재 90년대 후반서부터 중국이 다시 올라오고 지금 한 8위 정도 위치해 있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를 앞질렀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독일을 앞질렀고 2006년서부터 계획경제에서 주획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한번 보십시오. 2006년이 되면 중국이 이제 2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탄력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늘어납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 위기를 겪었고 2010년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모두 이 두 번의 그 경제 위기를 잘 피해간 국가입니다. 그 증가 속도가 이제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중국 위협론과 관련돼 가지고선 중국 위협론이 최근에 어떠한 문제를 낳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위협론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충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가지고 미국하고 갈등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에 있는 주변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나라들과 상당히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긴 대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인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를 가지고서 해군력의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콩과 대만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1997년도 홍콩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일국 양제,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를 구사하겠다 그랬는데, 최근 홍콩 문제가 테레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결과적인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국 양제를 약속해 놓고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국 일제, 한 나라 한 시스템으로 홍콩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완전히 포함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고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도 중국의 어떤 국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국가의 최종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조국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대만 정복 혹은 대만에 대한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중국이다. 단 대만은 대만으로 표현하고 중국은 중국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대만에 대한 통일 작업을 위해서 중국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한때는 대만에서 구이 공식을 인정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 대만은 독립된 하나의 국가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대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계감도 상당합니다. 1대1로에서의 부채 외교, 여러분들 이미 과제로서 한 적이 있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1대1로 정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진 국가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스리랑카,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론,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미리 그리고 즉각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이 얘기가 되고 있고,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에 미국의 어떤 기술을 따라잡겠다. 세계의 경제 대국, 제조업 대국, 산업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데서 중국의 꿈의 실현이라는 것이 바로 시진핑 정부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등 국가와 2등 국가가 있는데 2등 국가가 1등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전쟁을 한다라는 건데, 아마 적어도 21세기에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세계대전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에 준한 또 다른 전쟁, 예를 들어서 경제전쟁 혹은 기술전쟁 혹은 문화전쟁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여기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자, 1994년도에 중국이 하나 붙기 시작합니다. 세계 10위권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도 한참 작은데도 국가 규모의 사이즈에 비하면 브라질은 이제 우리보다 앞섰고 영국이 내려가고 다시 한국이 올라가죠. 2009년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2010년도에 자동차 생산에서 중국이 앞질러가고요. 그래서
최소비량은 미국을 앞서고 단 1인당 소비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의 에너지보다 많다. 총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게 되면 미국만 1인당으로 보면은 중국이 많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중국 위협론에 대한 논쟁은 다음 파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